파란색, 핑크색, 오렌지색, 파란색, 짠. 종이 한 장으로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짠. 필요한 사이즈는 작은 색종이를 4cm, 4cm로 자른 네모가 필요해요. 잘라볼게요. 내가 필요한 거는 4cm, 4cm만한 네모가 필요해요. 짠. 그 다음에 이거를 표시를 해서 2cm에 표시를 해서 반으로 2cm에서 반으로 표시를 해주고 끝에서 끝. 2cm 반으로 자르고 여기다 4cm. 짠. 잘 보세요. 2cm 반으로 한 다음에 4cm의 세모를 만들었어요. 4. 그래서 끝에서 여기까지 4, 4.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4cm 길이의 삼각형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이제 다 접을 수 있어요. 이거에다가 기본이 되는 삼각형, 그 다음에 짠. 잘 안 보이네요. 길쭉한 종이를 한 장 준비하면은 이 검정색 종이 한 장으로 매직 서클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검정색 종이의 사이즈는 29.8, 3.4. 길게 29.8, 3.4cm의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매직 서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삼각형으로 여기 끝에다가 딱 위치를 시키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끝에 검정색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려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삼각형에 맞춰서 선을 하나 그어서 삼각형 부분에 선을 그었어요. 검정색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그 선에 맞춰가지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모를 접었어요. 선에 맞춰서. 근데 선을 안 그려도 이 부분, 이 대각선 끝부분을 여기 일자, 가로 일자에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세모를 접어주면 돼요. 세모를 접었으면 위로 세모를 한 칸 접었죠? 그 다음에
밑으로 계속해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밑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종이를 돌려서 또 세모를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때 여기 가로 평행한 선에 맞추면은 세모가 만들어져요. 또 그 상태 그대로 보면서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또 한 번, 또 세모. 또 이쪽도 다른 변에 맞춰서 여기에서 세모를 또 접고 우선 피고 세모가 10개인지 10개가 필요해요. 밑에 5개, 위에 5개, 5개, 5개씩 10개의 세모를 만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끝에는 잘라서 버리면 돼요. 그러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5개,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 5개, 밑에 5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상태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게 뾰족한 게 위로 향하고 뾰족한 게 오른쪽은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하나, 둘, 셋 세모 3개를 이동시킨 다음에 저절로 이렇게 접힌 선에 의해서 접혀요. 하나, 둘, 셋. 다음 부분도 세모 하나, 둘, 셋. 그 다음 부분에 저절로 이렇게 접혀요. 그러면 거의 완성됐는데 여기 끝에 하나가 이 끝에 부분은 지금 뾰족한 부분에 밑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가 세모가 남은 거예요. 동그랗게 만들어졌으면 끝에 남아있는 삼각형 하나에다가 필요 없는 삼각형이에요. 잠깐 풀이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붙인 다음에 모양이 삼각형으로 자르고 원래 이 상태였는데 양면 테이프 붙인 부분 다시 해볼게요. 끝에 양면 테이프 이쪽 뾰족한 게 위쪽, 뾰족한 게 아래쪽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맨 끝에 필요 없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나 풀을 붙여주고 세모 3칸 하나, 둘, 셋 3칸 뒤에 저절로 이렇게 접혀지거든요. 또 세모가 하나, 둘, 셋 3개에서 이렇게 또 접혀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맨 마지막 올라온 거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붙인 쪽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럼 완성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3개로 접어보면 또 열리고 또 3개로 접으면 열리고 또 3개로 접으면 열리고 짠. 그런데 여기다가 색으로 이제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3가지 일반 색종이
세 가지 색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미리 잘라두었어요. 일반 색종이를 조금 전에 사용한 세모를 똑같은 크기로 해도 되는데 방구이모는 조금 세모를 잘라서 세모를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들어야지 사이사이에 검정색 테두리가 생겨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작게 안 자르고 그냥 해도 돼요. 작게 잘랐으면 일반 색종이에다가 대고 6개의 세모를 그려가지고 하나, 둘, 셋, 또 위쪽에도 하나, 둘, 셋 세모를 6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6개의 세모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세 가지 색종이를 잘라서 잘 정확하게 맞춰서 한 번에 자를게요. 선 그대로 6개씩 6개씩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6개씩 세모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붙여볼게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니까 더 쉬운 것 같았어요. 풀로 잘 해서 짠! 6개의 세모를 다 붙여볼게요. 6개를 다 붙였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세 면을 딱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면 밑에만 이렇게 살짝 잡고 있어도 다음 면이 펴져요. 그러면은 또 6개를 또 붙여볼게요. 펴서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짠! 6개를 다 붙였으면 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3개가
비슷한 면이 되게 하고 밑으로 이렇게 잡으면 저절로 벌어져요. 짠. 마지막으로 또 여섯 개를 붙여볼게요. 짠!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세 개가 3면이 되게 안으로 꺾은 다음에 밑에 살짝 잡고 있으면 저절로 열려요. 짠! 짠! 두 개. 짠.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